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할머니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예.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저거나마 한 끼의 반찬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끼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예. 예. 오래 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배달을 모두 마친 오후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추억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어딜까요? 기억나시죠? 첫 회 때 갔었죠. 바로 지난 5월 다섯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찜질방인데요. 아, 서먹한 찜질방. 네. 아, 먹던 생각밖에. 기억나시나요? 어색했던 첫 만남. 침묵시라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고 애꿎은 달걀만 드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달라지지 않았어요. 완전 바뀌었네 분위기가. 아, 대단하죠. 그동안 할아버지들에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네. 두 분은 제일 먼저 여기서 만날 때 어르신들이 다 아시네요. 그때만 지금 표정이 예전에 그 과묵했던 할아버지 맞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어르신들. 아이고. 진짜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서운하고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우정을 만들어 주시고 했으니까 우리도 흐트러짐 없이 잘 지내겠습니다. 점심 한 끼라도 달게 먹으면서 서로 친구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일 반곡때 드나들면서 서로 드나들면서 노시는 것이 제일 반갑습니다. 먹자고 이제 제일 좋다. 먹자고 이제 제일 좋다. 우리 행복 울타리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끈끈한 네. 이런 울타리를 계속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행복 울타리 영원이다. 만날 수 있는 가족도 안부를 물을 이웃도 없는 고독한 삶. 더 바랄 것도 나아질 것도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외로움을 지닌 친구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니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일도 늘어만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행복을 찾아 나선 다섯 할아버지. 제로 프로젝트가 언제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폭풍 눈물 났는데 제가 여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가장 보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 어르신들한테 장원도 이렇게 쓰시면서 소주 한잔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뻐요. 네, 아유, 네. 처음에는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시거나 한숨만 네. 쉬셔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많이 웃으시고 그쵸. 또 몸이 아파도 친구들 만나러 오시고 네. 또 도움을 받다가 이제 도움을 주는 분이 되시고 네. 이 모든 게 다 친구의 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분들의 표정, 눈길 보셨어요? 네. 처음에 그 꽁꽁 얼어붙었던 정말 감추어 두었던 자기네들 인생을 이 고독 제로 프로젝트가 다시 인생을 찾아준 겁니다. 우리 성남의 다섯 어르신들 정말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고독한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새로운 어르신들을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대한민국 행복 발전소.